자,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봇대, 봇대바리깡, 이렇게 마스터 클리퍼 이렇게 두 개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봇대 쓰시는 분들도 괜찮고, 마스터 클리퍼를 쓰셔도 되는데, 네. 자, 마스터 클리퍼를 일단 발바닥 네. 올려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네, 마스터 클리퍼예요. 네, 이렇게 스위치 올리시면 온, 오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 애기 발바닥 한번 제가 밀어볼게요. 네. 자, 발바닥도 여러분들 밀 수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마스터 클리퍼로 다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네. 근데 네.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마스터 클리퍼 말고 품마스터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아이도 적합해요. 그렇죠. 여기 날이 지금 가루 너비가 굉장히 이 미니미니한 아이들 사이즈에 맞아서. 자, 품마스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도... 역시 우리 선생님은 눈치가 빠르셔. 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 자, 그럼 1단계로만 조절되고. 네. 이렇게 해서 벌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없이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엄지랑 셋째 손가락 잡아주시고 야, 두 번째 작네요. 손가락으로 확실히 네. 확실히 작아요. 보시면은 발이 이, 엄청 작고요. 네.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오늘 말티즈맘들 다 모이셨죠. 오늘 요 품마스터로 도움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스터 클리퍼의 방송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전체 미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 클리퍼로 전체 미용 하시면서 그렇죠. 네. 발바닥도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발바닥 똥꼬만 정말 간단한 것만 원하신다 하시면은 요 품마스터도 괜찮은데 품마스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티즈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들 맞아요. 소형견 아이들한테 맞아요. 적합한데 저번처럼 막 도베르만이라든지 막 대형견 그렇죠. 10kg가 넘어가는 아이들은 요거보다는 오히려 봇대나 마스터 클리퍼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야 저 커브 요술가위 구입했어요. 저번 방송 끝인사 때 들어와서 오늘은 알림하고 들어오자마자 확 써요. 감사합니다. 쓰시다가 네. 저희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방송하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들어오셔서 간담회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정성껏 답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해 주시면 기쁜가 하면요. 저번에 저번 방송 끝인사 때 들어와가지고 아 끝에 오셔가지고 오늘은 알림하고 어쨌든 저희 방송 때 들어와서 구매하시려고 감사해요. 기다리셨다가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자 저는 그 마음에 제가 기쁜 거예요. 막 뭐 구매를 해서 기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저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네, 문의하셔요. LMHL님 고맙습니다 네, 하셨어요. 정석껏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알려드리고 커브 요술가위 저희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 거죠 선생님? 네. 몸 알겠습니다. 밀고 이제 바로 이제 얼굴 네. 컷하는 거 조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LMHL님 저희 이제 구매하셨으니까 그거 발 세정제 보내드릴게요. 톡톡으로요. 네이버 톡톡으로 강매력님 방송 때 구매를 했고요. 발 세정제 당첨됐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셔요. 남겨주셔야 네. 돼요. 그 저도 이제 방송 마친 다음에 저희 담당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크로스 체크가 돼야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톡톡으로도 강매력님 방송 때 구매를 했다라고 발 세정제 당첨됐다라고 말씀을 꼭 부탁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아이도 발이 굉장히 작은 아이인데 품마스터도 굉장히 작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네, 엄청 작죠. 두부 네. 발 패드가요. 여기 상 위에 있잖아요. 요거 꼭 미키 마우스 같아요. 이쁘죠. 발보락도 이뻐 우리 애기는. 너무 귀엽다. 자, 설명드릴게요. 네. 마스터 클리퍼예요. 이게 네. 10번. 10번은 클리퍼의 날 명칭을 얘기하는 거고요. 1.5mm. 요거는 털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자, 정방향으로 한번 우리 아이 밀어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정방향이라는 것은 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클리퍼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 기본 처음 잡으시는 분들은 꽉 잡고 하셔요. 왜냐면 아이 잡으랴, 이거 잡으랴 하다 보면은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떨어뜨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잡아보신 분들은 네. 이렇게 뭐 슬렁슬렁 하시는데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꽉 잡고 천천히 슬렁슬렁 이게 아니라 예, 익숙해지시면 이 클리퍼는 내 손에 익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자, 정으로 윤상 밀어볼게요. 승연만님 오셨고요. 네. 아, 맞다. 오늘 33데이다.
오늘 아, 뭐 삼겹삼일 삼삼데이 맞아. 삼겹살 먹는 뭐 삼겹살 뭐 그거 뭐 그런 데이. 야, 쌤 오늘 우리 저녁에 콜? 네. 콜? 공부는 영호님 강지 네. 귀여워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렇게 일단 정방향은 요 1.5 길이 요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7F 잘 밀고 있어요. 네. 7F 3.2mm는 네.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나가요. 네네네. 털을. 그래서 7F.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 조금 가을 겨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요 클리퍼 날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우리에게 정방향으로 밀고 네. 몸은 그냥 다 누구든지 수월하게 미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있는데 네. 단 자 네. 몸은 슬렁슬렁 이렇게 천천히 네. 잡아주시면서 아이 밀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 자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네네. 보시면은 자 꼬리 확인하시고 네. 다리 허벅지 자 안 보여 털이 내 손가락 보이세요? 제 손가락 네네네. 제 손가락이 항상 왼손에 가 왼손이 어디가 있어요? 위험한 부분 자 보시면은 요런데 민감한 부분 요런데 요런데 허벅지 있는 요런데가 굉장히 찔리고 쓸려요 찍히고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여기는 위험하다 싶으시면 손가락으로 네 딱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네, 잡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천천히 그냥 쑥쑥쑥쑥 내려가세요. 네. 다리 굴곡을 일단 아이 다리 굴곡을 먼저 익혀두셔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많이 상처나는 곳이 여기 아킬레스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자, 자, 다 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네, 천천히 그리고 여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하면 여기 살이 뿔룩 나와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보이세요? 네네네. 쫄룩쫄룩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예. 네네네. 만져보세요. 안쪽에 네 여기 부분이 살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댕댕이 견주분들 만져보셔요. 만져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같이 강아지 아이들 있으시면은 만져보시고요. 여기에서 상처들도 많이 나셔요. 그래서 내 왼손이 항상 체크하신 다음에 거기는 뭐 자세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쭉쭉 내려주세요. 우비맘님이 잘 밀린다고. 잘 밀려요. 우리 한 번씩 하다가 찝혀서 빨갛게 될 때가 그렇소. 있대요. 맞아요, 아, 맞아. 셀프 그래서 미용을 해보신 분이구나. 그래서 항상 내 왼손이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짝 꽉 빼면 살 찝힐 것 같아. 살 찝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 결대로. 털 방향대로 털을 나는 방향대로만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지금 정방향으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쁜 다리가 나와요. 아주 어여쁜 미스코리아 다리가 나와요. 어머나. 자 여기는 털이 좀 못 밀겠다 하시면은 네. 역방향으로 살짝만 끌어올려 주셔도 괜찮아요. 네. 역방향으로 밀면 조금 더 털이 짧아진다. 그렇죠. 짧아져요. 근데 단 내 손가락이 어때요? 제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죠. 여기를 항상 평평하게. 그렇죠. 예. 기계는 평평해야지. 땡땡하게 이제. 그렇죠. 예예.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쓱쓱 털 방향대로 배 아래까지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네.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하셔요. 그리고 배를 받쳐주시고 요렇게 천천히 왜냐면은 여기에 젖꼭지 아이들 얘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이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좀 큰 애들도 있어요. 두 분은 아직 출산을 두 마리. 했어요. 3마리, 4마리. 3마리. 네, 3마리. 아들은 다른 집 동생분 입양 가셨고 일로 오셔요. 조만간에 그 아이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마랑 딸이 지금 다 네. 출산을 경험했군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털 방향대로 쭉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도 내 손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잘 밀리죠, 여러분. 제 손은 벌써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아이 다치지 않게. 여기 와 있죠? 네네. 반대 방향에서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위험하다 싶으신 곳은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눈을 확보를 하셔요. 자, 천천히. 땡땡하게 잡아주고, 그렇죠. 아이를 일단 고정을 하고.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아이는. 와, 근데 털이 많아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잘 안 보이시죠? 털에 쌓였어 지금. 그렇죠. 우리 헐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매력이 방송 감사합니다. 매력이 방송. 네, 매력이가 네. 왔어요. 네네. 일주일에 두 번 오는 매력이에요. 계란이 왔어요는 아니죠? 네, 아니죠.
자, 요렇게 쭉 밀어주셔요. 근데 우리 두부도 보니까 네. 눈물이 많은가 봐요. 네. 어, 이 아이가 아기 낳고 나서 많아졌어요. 아, 완전히 지금. 전에는 전혀 없었었어요. 맞는지 모르게 좀 여기 입에, 입 턱까지 지금 이렇게. 네. 그럼 먹는 거 이제 음식. 자, 매련님, 이쪽으로 네. 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보시면은 똥꼬털. 요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쭉 올려주시고. 꼬리에도 참 털이 많아요. 그럼요. 요렇게 역방향, 요거는 이제 역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런 다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쭉쭉 내려주시고. 자, 이 아이는 여자니까 생식기가 여기 있잖아요. 조심해서. 일단 확보만 해주세요. 확보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 클리퍼가 손에 익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든 요렇게 잡고 돌려가면서 천천히. 한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이 클리퍼가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든 야, 수월하게. 진짜 털 엄청 쌓였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털 이만큼 다 먹끈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자, 안쪽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머리 대부분들이 말티 애들이 머리 귀꼬리를 많이 남겨요. 자, 보시면 귀를 일단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끝 일단 확인하세요. 귀 끝 뿔이 어디 있는지. 네. 그런 다음 귀에 다치니까. 귀의 끝뿔이요. 그래, 그게 어디? 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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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런 다음, 여기. 네, 그런 다음 못 움직이게 딱 잡아 주신 다음에, 네, 여기서부터 쪼 한번 쭉 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털 방향대로 이렇게 쭉쭉.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은 천천히 익으셔요. 지금 가장 짧은 날로 네.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7F. 그 10번 날. 10번 날. 네. 7F는 3.2mm가 나오고요. 10번 날. 여러분 이렇게 몸통이랑 똥꼬랑 뭐 배 같은 거 이제 미실 때 가장 짧은 날인 10번 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증정이 되는 장착이 되어 있는 날이에요. 요 날은 대부분이 저기예요. 여름에. 여름에 네, 더우니까 여름에 좀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 체크하셔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네, 날 계속 만져주시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네. 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나머지 네. 세 아이들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햇빛 찍고 있어요. 햇볕이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 집에서 이렇게 같이 다 오글오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얘네들이 햇볕을 쬐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두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 자, 보시면은 구분할 수가 너무 힘들죠? 네. 그럴 때 귀를 올려주시고요. 네. 귀뿌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네. 얼굴 요것만 남길 거예요, 요렇게. 얼굴 요것만 남길 거니까 네네. 귀끝 확인해 주시고 네. 여기서부터 또 천천히 우리 우비맘님도 셀프 미용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그쵸? 우리 우비맘님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네. 뭐 어떤 미용을 하고 싶으신데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물어봐 주세요. 우비맘님 오늘 처음 뵙는 거 같거든요. 귀엽다라고 하트 뿅뿅 날려주셨는데 혹시 우리 우비맘님도 말티즈 기르세요? 말티즈 견주분이세요? 어머,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얘 지금 구름이 같은데? 구름이요. 야, 확실히 저도 헷갈렸는데 딱 알 것 같아요. 구름이. 제일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호기심 천국이 구름이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요. 할머니. 네. 자, 팔을 미실 적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자, 여기까지는 다 밀었어요. 자, 겨드랑이 이 아이는 지금 대부분 집안 아이들이 이렇게 엉켜와요. 대부분들이. 그게 엉킨 거예요? 엉킨 거예요. 볼까요? 네. 이렇게 많이 엉켜와요. 진짜 엉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안에는 팔을 조금만 올려주시고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 왜냐하면 클리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 여기는 살짝 역방향으로 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엉켰기 때문에 정방향도 상관없지만 역방향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 우선은 네. 엉킨 털을요. 네. 빗어준 다음에 이렇게 미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여기는 아퍼예요. 아프하기 때문에 네 그냥 밀어주셔요. 네 엉킨 털 거기까지 하면 아기가 아파하고 화내요. 자 그런 다음 네. 천천히 이렇게 날 방향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 앞발을 들어주는 이유가 여기가 잘 보이게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내가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상처날 위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발을 살짝 들어주시고 털이 뭐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만 들어주시고 이렇게 요것도 털 이렇게 방향대로만 내가 보이는 데까지만 밀어주세요. 안 보이는 부분은 100% 상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데까지만 밀어주시고 요런 식으로 천천히.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 원장님도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네. 우리 두부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 눈에 높이에서 네,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 안 보이는 부분 어때요? 들고 그냥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 아이는 좀 이따가 발등을 올려야 되는데 시간상 발등 올리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 네, 네. 시원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자, 마스터 클리퍼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네. 여기도 100% 똥켰어, 이거 봐. 그쵸? 네. 자, 이런 부분도. 우리 사람으로 치면 겨드랑이. 그렇죠. 거예요. 자, 보시면은 꽉 잡아주세요. 겨드랑이 여기도 상처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여서 막 답답해 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다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확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시야. 그런 다음 쭉 내려주세요. 요렇게. 자. 내가 보이는 만큼만 전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했고 그런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네. 자 보세요. 여기 겨드랑이 보이시죠? 이런 네네네. 부분이 살이 많이 찝혀요. 그러겠네요. 클리퍼 날에. 그래서 위험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털 나는 방향대로 털이 지금 어떻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죠? 네.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자, 눈에 확보가 됐어요. 여기는 확보가 됐어. 이 안쪽이 너무 안 보여. 자, 팔을 살짝 들어주시고 네. 내가 편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버리면 애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이 막 구부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막 이러고 다리를 있어요. 좀 잡아 내가 낮춰서 이 아이가 조금만 들 수 있게끔 너무 이렇게 들어버리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힘들죠.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를 조금만 올려주신 다음에 네. 그런 다음 이걸 무섭다 하시면 가위로 조금만 잘라주셔도 되는데 가위로 하시는 거는 이제 하셨던 분들 클리퍼를 조금 만질 줄 아시고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위를 그걸 자르려고 하시면은 애기 살이고 피부고 이거 털이고 구분을 못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행동이니까 처음부터 가위를 드질 마시고요. 네. 기계로 천천히 해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 자, 내 눈앞에 확보됐죠? 천천히. 두부가 참 미용을 잘 받네요. 이 아이 되게 잘해요. 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요렇게 조금씩 자, 이거 보이시죠 이제? 네. 그런 다음 겨드랑이를 확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잡고 세 손가락으로 확 당겨줘요.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찝혀요. 덜 평평해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를 좀 평평하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요령이 생겨요. 감이 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클리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야. 확 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주셔요. 이제 여름이 아니라 이제 봄이 다가오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럼요. 전체 미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바빠요. 이제 미용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이 바쁘실 네,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 바빠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섭외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 들어와주고 계세요. 네. 네. 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쪽 할 때는 내가 시야 확보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지요. 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들어주셔요. 네. 네. 자, 시야 확보됐으면 요렇게 이래서 클리퍼 무선 선이 없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제품은 이게 무선이 아니에요. 유선이어가지고 네. 제가 가끔 이제 선생님 이제 업무 하시는 거 일하실 때 이렇게 놀러 와 보면은 선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이렇게 하면서 이래 막 휘가 오면서 미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제가 마스터 클리퍼 이 방송 같이 하면서 선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죠. 네. 여러분들도 이 마스터 클리퍼를 하시면요. 이 무선이라서 너무나 편리하게 간편하게 미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네. 자 배를 살짝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네네. 뒷다리 슬개골 안 좋은 아이들 네. 구태여서 팍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셔요. 다리 아프니까. 얼른 하고 내려주시고 하신 다음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선대로 털 난 방향대로 네. 자 남자애들은 어때요? 여기 배에 있는데 접힌다고 했죠? 이렇게 내리다가는 상처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갈비뼈 있는 여기까지만 일단 밀어주시고요. 배는
자,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죠? 역방향으로. 네. 이렇게. 털의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아, 깔끔해지네요. 네, 이렇게.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고환 조심하라고 그렇죠. 하셨고, 그렇죠. 여아이는 이제 뒤에 이제 생식기, 그렇죠. 네,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자, 그런 다음 다리를 괜찮아. 야,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우리 두부가. 자, 여기 보시면은 살짝만 올려주면 이런 데 밀어야 되잖아. 못 밀으시잖아요. 네네네. 자, 꼬리 뒤로 빼주시고 아니면 잡고 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정신사 나와. 그러니까 잡고 다리만 조금만 올려주시고 이런 털 나온 부분 있죠?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조심하셔요. 여기 말씀드린 게 여기예요. 여기도 찝히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 자, 여아이니까 생식기 있는 부분. 남자애들 고아는 클리퍼로 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집중하셨나봐요. 차트가 아까 마구마구 올라왔었는데 지금 차트가 중지됐어. 자, 그런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곳만 이렇게 일단 밀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깔끔하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상처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지저분하더라도 네.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클리퍼에 손이 익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방송 12시에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딱 1시에 이제 마칠 예정이라서 그 전에 구매를 완료하시고 댓글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구매하신 분들께는 라방 특전이죠, 선물을 그렇죠. 드립니다. 발 세정제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품식 그 세정제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이 여름, 봄에 많이들 산책하시잖아요. 그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발 세정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신 분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꼭 방송 마감하려고 하면요, 그때서야 막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요. 그쵸. 그냥 용기 내서요, 지금 방송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세요. 저희 강아지 세상 원장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또 질문 저희 받아서 알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화요일 금요일 찾아오잖아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까 우리 LMHL님처럼 알람 설정, 알림 설정 꼭 하셔가지고 소식 받기 또 그쵸. 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러 오세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좀 지저분하다 싶은 거 조금씩 네. 조금씩 마무리 해주시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뭐 아까 들 밀었던 거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밀리면은 약간 초벌 느낌으로 했다면 그렇죠. 이제 한 번 더 할 때는 그렇죠. 이제 다 더 정리를 하면서 제 네 그렇죠. 깔끔하게. 자, 그런 다음 대부분 집에 있는 아이들이 요럴 거예요. 요런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두 분은 얼마 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한 번 와가지고 그쵸? 했던 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깔끔한데 아마 한 번도 안 했던 아이들은 이런 데가 이렇게 엄청? 눈물, 먹는 거, 음식 요런 걸로 인해서 아마 많이 지저분할 거예요. 이게 샴푸로도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이거는 네. 자, 선생님 오늘 네. 우리 소프트 터치. 자, 소프트 터치 가위 들어가요. 네. 자, 치고 올라오는 거 요렇게 여기까지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네네. 요 3분의 1 요 중간 지점까지 콧잔등 눈에서 눈 여기 이것만 잘라주시는 거 이것만 올리셔서 자, 그런 다음에 조심해서 네. 올려주신 다음에 요것만 딱 잘라주세요. 네. 대고 천천히 요렇게 저 지금 같이 숨죽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네. 혹시나 이게 무서우신 분들은 자, 한번 여기 한번 뚝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고개 돌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별나라 언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들맘도 왔대요. 안녕하세요. 우리 푸들 진짜 꼭 다시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들 우리. 진짜 섭외하고 저희가 알려드릴게. 진짜 나 별나라님 알려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별나라 언니 진짜 알려드리고 매일같이 싶어요. 오시는데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런데 조금 덜 밀렸잖아요. 네. 이런데 보시면은 귀. 요런 데도 솔직히 밀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내가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털들이에요. 이런 것도 귀끝 확인하시고 이렇게 얼굴 모양 귀끄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많이 엉키는 부분들이 이, 여기에요. 아, 귀 끝하고 얼굴선 그러네요. 연결하는 부, 벌써 이야기 조금 엉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엉킨 거 보이시죠 여기. 네, 이거 네, 네, 아, 네, 잘렸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댕댕이 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시죠? 어디가 잘 엉키는지. 아유, 네, 저보다 덜 알지. 미용 해보시면 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네. 앞에 요거 잘라야 되잖아요. 이 음식물, 물. 어우, 그러게요. 이쁜 얼굴이 요런 걸로 다 얼룩이져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잘 잡고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올리셔요. 올리면은 이런 데 털 사이, 네네.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 대신 꽉 잡, 좀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요. 네. 좀 입을 혀가 안 나올 정도로의 세기를 잡아주시고 그쵸? 해주셔야지. 그리고 유난히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봐가면서 한번 잡았다가 풀어놨다 잡았다 풀어놨다 해주셔야지 혀를 낼름낼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계속 잡고 있으면 그것도 아이한테 스트레스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자르고 혀 좀 낼름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안 나온 부분, 이렇게 안 잘린 부분 조금씩 여기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잘라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말티즈 맘들 모이시고요. 뭐 푸들맘, 도베르만 맘 뭐 다 괜찮습니다. 다 모여서 보시고요. 오늘 셀프 미용 팁 얻어 가시는 날인데요. 저희가 오늘 구매할 수 있는 방송용 마스터 클리퍼, 마스터 클리퍼랑 소프트 터치 세트 요거를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커든 리페어랑 그 커브 요술가위 구매하신 네,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곁들여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아래에 달아놓은 링크에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만 저희가 방송 중에 또 구매를 하셔야만 발 세정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때 이렇게 알람 해가지고 직접 찾아오셨는데 구매까지 하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구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상관없으시니까 구매를 하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 세정제 드릴게요. 보시면은 앞에 자르고 이렇게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귀털하고 같이 섞인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구분해서 보신 다음에 클리퍼로 밀어도 되는데 클리퍼 대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얼굴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자, 아까 보시면은 이런데 양맥인다 뭐한다 뭐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요 색깔 변한 거 네, 보이시죠? 보여요. 이런 부분도 음식이나 뭐 많이 껴요. 싫으신 분들은 잘라주세요. 오우. 여기 깨끗하게. 깨끗해졌어요. 양맥이고 뭐하면 이쪽에서 줄줄줄줄줄. 근데 약을 먹여요? 아프면 약 먹어야죠. 아프면 병원에서 주사기로 약 주시는데 주사기에다 먹이시라고 그러놓고서는 녹여서 입에다 확 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런데 먹이다가 이런데 많이 묻혀서 와요. 딱딱해지고. 예. 그래서 드시고 요거 요 한 부분만 똑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만 유난히 색깔이 변식이 돼 있을 거예요. 변색이 돼 있을 거예요. 변색이 돼 있으시면 이렇게 조금만 잘라주셔도 네. 많이 티는 안 나요. 자, 그런 다음에 리페어 가위, 요술 가위, 커브 요술 가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커브 요술 가위 구매하신 분 네. 그리고 우리 별나라 언니도 구매하셨었죠? 네. 네. 한번 보세요. 자, 말티즈는 제가 이걸 많이 써봤는데 지금 현재 언제 제가 많이 쓰냐면은 초벌할 때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술 가위는 초벌이 가능하죠? 그렇죠. 초벌도 가능해요. 리페어는 안 돼요. 리페어는 안 되고. 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듬성듬성. 자, 보시면은 가위 자국이 조금은 나요. 요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 듬성듬성. 보이세요? 이렇게? 네네네. 잘리는 거 보이세요? 어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잘랐으니까 가위 자국 났죠? 자, 보시면은 네. 제가 일부러 좀 거기에 잘랐는데 네. 여기에 다시 보면 이게 리페어 가위. 이제 커든 리페어. 커든 리페어. 털 난 대로. 이렇게는. 일명 수정 가위죠? 맞아요. 네, 수정이 된다. 지우게 된다. 지우게 가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을 그렇죠. 지워줘요. 이렇게 해서 털 방향대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얘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털 날 방향대로 네. 나는 방향대로 가위도 같이 들어가 주시면 오히려 더 덜 나요 자국이. 그러면은 뭐 요술 가위로 하신 다음에 커든 네. 리페어 가위로 또 네. 수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거는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아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벌로 제가 저기 목욕하기 전에 했는데 초벌은 절대 안 되세요. 아이가 목욕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다음 자 보시면은
이런데 이러고 또 치고 내려오잖아요. 네. 보시면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요. 그 선대로 그냥 잘라 주셔요. 그냥 이거를 너무 모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이상해져요 모양이. 우리 두 분은 근데 갈라지는 타입이었어. 이렇게 그냥 그 모양대로만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천천히. 왜냐 커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안 굴려도 그렇죠, 상관없으세요. 대구만 그냥 이렇게만 잘라 주셔도 되고요. 자. 맞아요. 커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두상 모양에 맞춰서. 우리 별나라 언니가 오, 털 방향으로요. 꿀팁이요. 그렇죠. 털 나는 대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차피 조금 미룰 건데 자, 털 나는 방향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내 네네.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어때요? 찝혀요. 찝히죠. 네. 가위 자국 나죠. 네. 그리고 자 리페어가 아, 저기 뭐야 이 민가위로도 한번 잘라볼게요. 네. 여기 어차피 제가 좀 자를 거라 일부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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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셔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날 자국 나죠. 가위 자국 나죠. 이렇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숟가위라든지 이거 3종 세트가 나가니까 네. 숟가위라든지 이건 아니구나 이거. 요걸로 숟가위로 털 난 방향대로 네네. 이렇게 마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프트 터치 세트가 그렇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마스터 클리퍼가 들어가요. 네. 여러분 오늘 구매하시면요. 그 옵션 3번인가가 저희 소프트 터치 세트랑 마스터 클리퍼 세트가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익스트림 말고요. 소프트 터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털 난 방향대로만 해주시면은 이건 또 요술가위예요. 요술가위요. 네, 날 자국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자, 얘네도 구경 왔어요. 안녕. 우리 뭐해? 자, 보시면 여기 또 끝뿌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잘라주셔요. 이렇게 초벌로. 자 이런 거 안 된다 싶으시면 네. 자 요걸로 클리퍼로 다시 한번 네. 선을 잡아주시고요. 그런 네. 다음에 이렇게 또 밀어주시면 돼요. 선 먼저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잡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나는 이런 눈물 자국이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네. 조금만 더 잘라주셔도 되고요. 대신 털 난 방향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그런 눈물 자국 같은 것도요. 네. 요술가위든 민가위든 숟가위든 다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으신데 네, 아이고 상관은 없으신데 요술가위가 듬뿍 듬성 이렇게 확 잘리고 이렇게 잘리고 그렇죠. 예 리페어 가위가 오히려 더 잘 잘리죠.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커브 요술가위예요, 이 아이가. 우리 별나라 언니도 구매를 했던 커브 네. 요술가위인데요. 방금 커브 요술가위가 듬성듬성 이런다고 그렇죠. 했죠? 그렇죠. 예. 여기 홈을 보시면요. 정말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벌용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커브가 적고요. 그래서 우리 두상 따라서 또 히프선 따라서 네. 그렇게 자르시기가 미용하시기가 정말 편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요술가위죠? 요 리페어 가위. 리페어 가위. 이게 리페어 가위. 자, 이게 리페어 가위입니다. 자, 이 리페어 가위 보시면은 여기 홈이 아까 요술가위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홈이. 크기가, 너비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커댄 리페어 가위로 일명 지우개 가위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쵸? 실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 아이로 좀 다듬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를 요 아이로 마무리. 무마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마스터 클리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마스터 클리퍼가 지금 증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위, 소프트 터치 가위를 또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게 숟가위고요. 요 아이는 이제 커브 가위. 커브가 져서 여러분들이 여기 눈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머리라든지 그런 커브 가진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톱니가 있어요. 톱니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삭력을 기가 막히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요 아이 민가위입니다. 소프트 터치 세트 중에 있는 이제 민가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스터 클리퍼 네. 요 아이입니다. 10번 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1.5mm
가량으로 전체 미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매를 하시면요,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날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더 드립니다. OF라고 해서 6.4mm, 그리고 7F라고 해서 3.2mm, 그리고 4F라고 해서 9.6mm. 거진 1cm가 나가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아마 랜덤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쓰신 다음에 항상 민가이로, 아까 우리 별나라님 울퉁불퉁 그때 방송 때 울퉁불퉁하다고, 네, 삐죽삐죽하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민가 저기 요술가위로 썼다가 민가이로 정리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고 나서 저희도 보면은 듬성듬성 막 잘랐다, 이거 보세요. 듬성듬성 이렇게 잘랐다. 당연히 듬성듬성 거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털을 다 내리셔가지고, 네, 민가이가 한번 깔끔하게 선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에 털이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면은 커브가위. 네. 커브가위 있죠? 네. 커브가위도 가능하세요. 자,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히려 커브가위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와요. 요술가위로 쓰신 다음에 뭐 리페어라든지 쓰신 다음에 항상 민가위가, 네, 재정비 마지막. 그래야 봤을 때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데 아이들, 특히 시추 아이들은 여기가 많이 울퉁불퉁 올라와요. 시추 아이들은. 네네네. 그런 것도 선 털의 방향대로 해서 이렇게 조금만 죽여주시면. 네, 커브가위로 마무리라고. 그렇죠. 이제 별나라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커브가위로 하셔도 되고 민가위로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자, 한 다음에 커브로 이렇게 한번 민가위라든지 커브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 눈물 자국이 진짜 많네요.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가요. 얼굴 요렇게. 너무 조그매. 얼굴이 작아, 이 아이가. 되게 작아요. 말티즈가 원래 좀 얼굴이 작잖아요. 작은 아이도 있고 약간 좀 이보다 큰 아이들도 있죠. 보니까 등치가 다 틀려요. 다 틀리더라고요. 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민가이라든지 커브가이로 이렇게 선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삐죽삐죽 올라오는 게 드래요. 그런 다음 뭐 여기는 뭐 내가 알아서 뭐 이렇게 요즘 반달도 많이 하시고 크게도 남기시고 이게 싫다 하신 분들은 좀 짧게 들어가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오히려, 네, 깔끔하게 항상 민가위 아니면 커브가위로 정리해 주시고 이런 앞에 이런 부분도 굴릴 필요 없이 그냥 커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굴려서 한 번씩만 딱 해주셔도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게 어쨌든 전체 미용을 할 때 가위컷도, 그렇죠, 들어가고 마스터 클리퍼로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게 있어요. 네. 이런 걸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삐죽 나와 있고 여기는 위에서 굴려줬기 때문에 동그랗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잡아주시고 나오는 부분을 위에서 굴려주시면서 잡아주시면 오히려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너무 나오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죽여도 되고, 죽여서. 얼굴에 오늘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미는 거는 다 수월하게 다 미셔요. 그렇죠. 근데 얼굴들을 제대로 많이 잡기가 힘드셔. 그렇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우리 귀도 그러면은 싹둑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 조금씩만 하면은 어때요? 삐죽삐죽한 거하고. 지금 가위가 선생님 뭐죠? 리페어. 코덴 리페어. 네, 네. 네. 한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도 약간 동그랗게 여기 삐죽삐죽 나온 거 여기도 좀 잡아주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잡아주시고요. 우리 별나라 언니가 귀 풍성하게 굴리는 법도 가르쳐달래요. 아, 얘는 지금 풍성하게 안 나오는데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은 우리 5분 뒤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희 빨리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구매 원하신 분들은, 네, 구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거 잘라주시고 얘 많이 엉키는 부분이 여기라고 그랬죠? 네. 요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안 보이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자, 풍성하게는 털의 모량에 따라 틀려요. 푸드레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똑단발이에요. 네. 살짝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귀끝 확인하시고 얘는 귀끝이 여기 있어요. 얘는 길게 조금 남길 거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해서 그냥 일자로 잘라주세요. 근데 이제 푸들 같은 아이들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굴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굴리신 다음에 아, 귀엽다. 이렇게 한번 푸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빗질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엉킨 부분 나오네. 목욕을 아직 안 했거든요. 자, 정전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시면 귀가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듬으면서 들어가셔야 돼. 이게 힘드시다 하시면 리페어가 있죠. 네네. 요술가위라든지 요술가위는 듬성듬성 잘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페어가위로 수쳐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별나라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나의 그 뭔가를 원을 만든다 아니면 그렇죠. 무슨 뭐 동그란 걸 만든다 그 생각을 하시고 밑에만 네. 굴려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삐죽삐죽 나온 부분들은 또 어때요? 민가위로 저기 커브나 민가위로 맞춰서 잘라주시고 커브 모양 따라 굴리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한번 자르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푸들은 그렇게 하기가 그렇죠. 용이하겠네요. 네. 민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놓고서는 계속 이렇게 잘라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커브가위는 어때요? 잘라주시고 한번 그런 다음 다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요즘 귀투투기라서 애들 귀 동그랗게 하는 거는 바짝 잘라야 돼요. 근데 그건 아이들의 귀 길이에 따라 틀려요. 근데 그 비숑이 그렇잖아요. 푸들도 할 수 있어요. 푸들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모량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그거는 추천해 드릴 수 있고 네 그건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알겠어요 하셨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네. 네. 저희 여러분 이제 저희는 1시에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서요 지금 우리 말티즈 맘들 다 모이셔서 오늘 봐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844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말티즈 맘들이 많으신가 봐요. 말티즈도 많이 키우세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도 삐죽삐죽 나온 거 자 이렇게 조금 다듬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고 만약에 리페어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양방향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시고요. 이렇게도 한번 실질적으로 잘라보셔요.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위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잘라보시고 우리 별나라 언니는 컷앤리페어도 구매하셨고 이제 커브 요술도 구매하셨고 아유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고 마스터 클리퍼 또 네. 여기 소프트 터치 다 있으시니까 네. 우리 세 마리 맘이잖아요. 한번 예쁘게 미용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릴게요. 항상 보면은 별나라 언니랑 개인 1:1 맞춤 방송 같아요. 별나라 언니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다른 분들도 저희 방송 이제 계속 보시면서 적응해 가시면서 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거침없이 잘 물어봐요. 근데 해보셔야 돼. 네. 네. 해보시고 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시면은 저희 방송 때 들어오시면은 상세하게 저희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저희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구매를 서둘러 주세요, 여러분. 발 세정제 드리고 있어요. 아까 그 급하게 구매를 하신 분은 구매만 하고 사라지셨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 네.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동그랗게 뭐 모양은 뭐 반달 요렇게 하셔도 되고 뭐 내가 난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지저분하다. 콧물, 눈물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털 방향대로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없어지니까. 근데 완전히 완화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은 또 나고 그 자리가 또 나오고 또 변색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 해주셔서. 아, LMHL 언니 보고 있었대. 아, 보고 계셨구나. 네. 가신 줄 알았어. 가신 줄 알았어요. 에이. 우리 언니, 그 아까 말씀드렸죠? 톡톡으로 네이버 저희 톡톡으로 구매했다고. 네. 강매력님 방송에서 보고 구매를 했고 발세정제 당첨됐다라고 말씀을 꼭 해주세요. 저도 이제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쓰시고 금요일날 저희 매주 11시에 또 하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은 들어오셔서 맞아요, 물어보시면 맞아요. 네 저희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받아보시고 네, 이제 쓰시면서 네네 이거는 써보셔야 돼. 써보셔야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셔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커브 요술가위로 미용하는 것도 보셨으니까 또 해보시면서 돼. 네, 물어봐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저도 이제 눈물 자국이 쟤도 원래 싫어서 지금 눈물 자국 최대 가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도 싫어서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아까 처음 왔을 때는 막 입까지 해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자, 묻어 있더라고요. 싫으신 분들은 이거는 냅두세요. 머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입주에 있는 털들은 냅두시고요. 아... 여기만 바짝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 사진, 애기들 사진 많이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네. 주둥이만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 바짝 어... 보이시죠? 그게 여기는 바짝 치셔도 돼요. 리페어로 아니면 숟가위로 치시고 이것만 더 풍성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우 예, 귀엽겠다. 이 주둥이만. 예, 이 주둥이만. 그래서 반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면은 뭐 여러 스타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아이가 제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온 털들이 나오는 이유가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 그래서 이제 목욕 안 한 상태에서 이 아이까지 목욕 시킬 오늘 시간이 없으셨죠. 시키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초벌로 이제 자르는데 목욕을 안 한 상태에서 자르면은 아~ 다시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대충 초벌로 잘라주시고 설명드릴게요. 저 요술가위라든지 민가위로 대충 선만 잡아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충만 이렇게 초벌로 그렇죠. 목욕 하시고 나서 드라이로 싹 말리면 네네. 이리 쑥 죽었던 이 털들이 다 올라와요. 아~ 그럴 때 제대로 잡아주시면 그쵸. 깔끔해요. 오, 네, 완전 꿀팁이네요. 네. 우리 시골 머니 언니가 네. 너무 귀엽네요 댕댕이들 졸린가 하셨어요. 조용히 해 애들이? 아니 우리 두부가 좀 졸린가? 피곤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하고요. 네. 저희 원장님 이렇게 우리 마무리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 또 한 시간 오바를 했어요. 저희 오바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방송은 오바해도 시간은 오바하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별나라 언니 네. 원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점심 네. 맛나게 드시고 네. 즐거운 오후 되세요. 말티아이 가족들 너무 귀여워요. 둘리사우루스님도 가위 잘 잘리네요. 사고 네. 싶다 하셨고 네. 아이고 이제서야 막 다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 말티아이들도 네, 알려드릴게요. 어머 들어가서 이미 거기 들어갔어. 네. 매번 잘 보고 있다고 네. 시골 언니 언니도 말씀하셨고 네. 우리 구름이 별이 자, 아니, 어쨌든 한 시간 넘은 성공했어. 성공했어 진짜. 성공했어. 아유 뭐하고 왔어 너 이거야. 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네 아이들을 다 섭외하기까지가 진짜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가족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게 가족의 힘이에요. 가족의 힘. 미용 잘 받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때 한번 보자. 어때 잘 잘렸는지 보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너의 목욕자라고 왔어 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이렇게 두 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랑 또 할머니 이렇게 총 네 마리 가족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요 아이가 구름이 이제 요 아요아미가 별인가? 별이 할머니, 구름이. 구름이 우리 두부 네. 두 분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별나라 언니도 귀여워요. 이뻐하셨어요. 자 진짜 요 네 마리 집에서 기르고 계시면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 귀여울 것 같아. 알았어. 우리 말티들도 애교가 많나 봐요. 이 집 애들이 애교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티가 이중인격자라고 성격이 들어온데 또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또 들었어요. 많아 얘네들이. 아 그러겠네요 진짜. 아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우리 아이들하고 네.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JAEL님이신가요? 네 이뻐요 하셨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뵐게요. 다음 금요일 11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만난 점심 드세요. 네 반갑습니다.